고마웠다. 뭐가? 출장 갔을 때 파스 전해준 거 너였다며? 왜 말 안 했냐?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서팀장님이 사다 준 줄 알고 있었잖아. 그래서 뭐? 고맙다고. 말로 갚긴 뭐해서 파스를 한 트럭 사다 주려다가 말았지. 너 멀쩡해 보여서 이제 아픈 데는 없는 거지? 아, 우리 공모 끝나면 어디 놀러 가기로 했었지? 별 보러 가기로 했었나? 어디 아는 데 있어? 됐어. 그런 데는 민경하고나 같이 가. 너 알고 있었어? 그 야밤에 초밥까지 집 앞에 배달해 주는데 그거 어떻게 모르냐? 나 눈치 구단 구단수거든. 뭐야, 알고 있었으면서 티도 안 내고. 아, 야, 표정 좀 풀어라.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. 많이 좋아하냐? 내가 짝사랑했거든. 솔직히 아직도 안 믿겨. 내 짝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게. 맞다! 너 팀장님이랑 어릴 때부터 친했댔지? 팀장님이 뭐 좋아하시는지, 이상형은 뭔지, 빨리 물어봐.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? 아, 협조 좀 해라.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친구 좋아하시네. 그놈의 친구, 친구, 친구. 아, 왜? 너랑 나랑은 귀하디 귀한 소꿉친구잖아. 완전 찐친. 그리고 너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. 얼마 전에도 장난 아니었어. 아줌마가 왜? 서 팀장님 엄마랑 우리 엄마랑 완전 원수가 따로 없어. 그러니까 왜? 그런 게 있어. 그러니까 당분간 쉿. 무슨 비밀 얘네냐? 고마워, 구단수. 아, 또 뭘? 덕분에 내가 PT 잘 맞췄어. 네가 말해준 대로 진심을 담아했어. 하고 싶은 거,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. 내가 정직원 기념으로 다 해준다. 진짜 다 해줄게. 쑥스러워하긴.